네, 그래서 끝까지 저희 언니들이나 뭐 다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줘가지고 이긴 것 같고요. 일단 저희도 용병이 없는데 한국도 용병이 없어가지고요. 그래서 시작부터 저희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했었고 그럼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네, 잘 된 것 같아요. 지난 경기 때 박혜미 선수가 박혜미 선수가 박혜미가 저 이기는 잘하면 과자 좀 막동산 사주겠거든요. 하나 먹으려고요? 사주셨나요? 아니 안 사줬어요. 야 그거 저번에 샀잖아. 안 사줬어 안 사줬어. 안 사줬어요. 언제 사줄 거예요? 오늘 살게요. 오늘은 그래도 10점 얻어서 한 80점? 그리고 공 초반에 제가 좀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. 그거 말고는 나중에 잘 풀려서 그래도 다행이에요. 개인적인 목표는 저도 인터뷰 한번 해보는 거고요. 그리고 팀 목표는 당연히 우승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계속 연패하다가 연승은 처음인데 앞으로도 이기는 경기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패가 길었는데 이제 연패 끊고 이제 올 시즌 처음으로 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. 이제 계속 지는 동안 이제 뭐 이기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이기고 나니까 그 힘들 때 조금 차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나마 숨이 근데 공격적인 거에서 잘 못했던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. 팬 여러분 저희 이제 연패하는 동안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기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